선생님이 그러시면은 합주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합주삼 기업 해줄게. 그럼 저는? 제가 밥을 할까요, 선생님? 밥? 네. 밥을? 오늘은 약간 꼬돌밥으로 할게. 밥을 좀 고소하게 하자. 그냥 감으로 막 하시는구나, 선배님. 그럼. 정확한 수치를 싫어해서. 밥만 좀 미래야. 자, 밥을. 좋다. 됐지? 진짜 세상 좋아졌어, 그지? 와. 희원이 불 지피고 있냐? 희원이가 네. 원래 불담당이야. 그 뭐지? 산발을 세우는 거. 아이고. 이제 저렇게 한참 가. 우리 쭈꾸미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줘봐. 야 이거 고무장갑 줘봐. 이래요. 살림을 잠깐 떠났더니. 아,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발 잡아. 오. 정말. 너는 미스테리한 놈이오. 하나 줘봐. 쭈꾸미가 뽀드득뽀드득 할 때까지 있어야 돼. 이거 한 마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 자, 아니야. 통째로 가야 돼. 자, 너에게 밀가루 줘봐. 너보다 그런 거 아니야, 아중이. 그래. 야! 야, 후추를! 야, 정말. 응? 아니, 밀가루. 자, 이리 쏟아. 스탑 해야지. 좋아. 더, 더. 됐어. 이게 소금하고 해야지 비린내가 좀 덜 나면서 짠맛을 살린다고 받아. 그 끈적끈적한 거 없을 때가 아니야. 진짜로. 낙동아. 네네. 내가 이렇게 주면 쭈꾸미 눈깔 딱 가이로. 와 이거 크네. 네. 처음 해보자. 네. 그리고 조금만 가져가서 눈깔을 딱. 아, 쭈꾸미 저 그거 거시기 하는 거야? 손질? 아, 이게... 엄청 어려워하면서 마음이... 유쾌한 작업은 아니에요, 진짜로. 와, 너무... 아니, 눈이 너무 커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야, 등치는 자식아 무슨 남산만 해가지고. 그쵸. 딴 데 보게 돼. 네. 아이 눈만 떼어내야 살이잖아. 알겠습니다. 눈만 잘 따. 아빠! 왜? 아 지금 팔이 아 눈 튄 줄 알았어.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아종아 얘 좀 어떻게 해라. 근데 더 조금 힘든 거는 이게 자르면 자를수록 지금 안에 눈이 모이고 있거든요. 눈이 모이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지금까지 자른 네, 것들 다. 눈들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조금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냐. 아, 잘 안 보인다 나는. 잘해. 네가 잘 잘 잘 안 보이시는 게 또 잘 안 보이는 네가 편하다 중아. 아이고. 와. 나 뭐 할 거 없어요 오빠? 앉아. 앉아서 쉬어. 쉬어 쉬어. 아중이를 움직이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러잖아 아중아. 오케이 됐어. 끝났습니다. 야 양이 꽤 된다. 됐지.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제 쭈꾸미 양념, 쭈꾸미 양념 만드시는 거예요? 응.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잘하네, 우리 막둥이 정미정돈. 우리 막둥이가 확실히 잘하네, 그래. 응, 막둥아. 네. 잘했어, 잘했어. 응. 쭈꾸미 다리가 꽃잎처럼 이렇게 다 말리면 딱 된 거야. 응. 형 벌써 한번 삶았어요? 다 삶았지. 어. 알아. 아이고 우리 막둥이하고 아둥이가 먹을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힘이 뭐라고 해 나야 된다거나 힘들 줄 모르겠네. 자자자자자. 와 진짜 맛있겠다. 현아 불을 빨리 붙여. 붙였어요 형. 불을 붙였어요. 불 붙였어? 아, 형 저. 그 밑에 빨간 숲 보이시죠? 지금. 저 상태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걸로 불맛을 좀 내자. 이거 구워요? 아, 살짝 구우려고. 불로. 이건 충분할 거예요. 그거 줘봐. 그거. 괜찮아, 줘봐. 이거 바로 쭈꾸미랑 볶을 거야. 아, 그래요? 이게 이거야, 내 아중아. 네. 너 백합국물 먹어봤어? 오늘 먹어보려고요, 한번. 그래? 네. 백합탕. 어우. 맛있겠다. 무랑 청양고추만 넣어가지고 막 맑아가지고. 빨리 뜨네. 근데 이건 뭐 안 하죠. 그냥 물 넣고 조개는 그냥. 해서 소금 살짝 뿌리면 이거 끓이기만 하면 돼. 맛있겠다. 아중이는 약간 칼칼한 거 좋아하니? 아니면은?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어, 그래? 오케이. 아, 약간 빠르진다. 어, 벌써 좋은 냄새 난다. 잘하네 우리 막둥이. 아중아. 저요? 어제 우리가 산 거기에 뜨거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양념 거의 그냥 백합만 끓이는 깔끔하게 맛있지? 네 시원하다. 맞아 다 먹어. 완전 시원하지? 이 생선 굽는 냄새가 난다. 그쵸, 이제. 어, 난다. 생선 굽는 냄새가 나. 와우. 전어 굽는 냄새가
10리 밖에 며느리 돌아오게 한다는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전어가 구면 굴수록 작아진다.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죠. 어떻게?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야, 기름이 빠지고 살은 안 띄어졌어. 근데 냄새는 너무 좋아. 야, 지금 완벽한 거야. 아주 너 잘한 거야.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있어요? 아유, 이 사람아. 말하면 잔소리지. 좋아. 일단 비주얼은, 못 보던 비주얼은 낫다. 형님. 저 위에다 놔, 저기에. 새우 옆에. 이거 이제 묻혀야죠, 쭈꾸미랑. 응, 묻힐 거야. 형, 이거 다 익은 거예요? 90% 익히긴 익혔는데 다 된 거예요? 하나 먹어봐, 빨리. 아중이가 매콤한 걸 안 좋아한다 그래서 약간 달달하게. 맛있어. 형, 삼겹살 한번 뭐 드셔보실래? 익었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막둥아, 새우 다섯 마리만 꺼내봐. 예. 됐어. 좀 간단하게 그냥. 좋습니다. 벌써 좋은 냄새 난다. 닭살 난다. 근데 와우. 벌써 닭살 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저거? 그냥 해보게. 버터에다가 그거 구우시려고요?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먹방 같지 않아? 됐어. 자, 앉아. 미쳤어. 와. 좋아. 야, 좋아, 좋아. 아, 고기 맛있겠다. 새콤하게 냄새 좋다. 풍족하다, 풍족해 정말 음식들이.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내 깍꿍을 나 잘 나눠. 이거 아주 뭐 또 백합 국물 끝장이지. 이것도 찍어야지. 아유, 제대로 탔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밥 바쁘다. 밥 먹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국물부터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아까보다 더 맛있어요. 저걸 해놔가지고. 완전 좋지.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백합 국물 시원하네. 야 지효나 이런 국물 맛이 난다는 게. 국물이 시원해. 오늘 하루의 시작을 다시 하는 것 같아. 그래. 느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눈이 그치? 번쩍 떠져요. 번쩍 뜨지. 네. 약간 낚시하면서 졸고 맞아. 모래사장에서 햇빛 보고 몽롱해졌던 게 지금 다시 시작이야. 이거 국물 마시고. 근데 밥도 내가 다시마를 좀 넣어가지고 했거든. 아. 그래서. 이야. 혼났다. 좀 뭐 핫할 때. 와 국물 진짜 최고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네. 넘쳐버려. 아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쭈꾸미가 어쩐지 아유마 먹어봐. 같이. 일부러 삼겹살을 구워서 더 불리 향이 내려고. 너무 맛있어. 응. 밑에 양념을 묻혀서 먹어라. 뒤집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밑에 걸 먹어, 따뜻한 거. 확실히 쭈꾸미를 불맛 내 쪽 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먹으니까 맛있네. 현아, 네? 쭈꾸미하고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세 개를 이렇게 딱 삼합으로 먹으니까 완전히 좋은데. 맛있네. 고기랑 와, 진짜 맛있다. 무엇보다 쭈꾸미가 부드럽긴 하다. 그죠 괜찮죠. 맛있어. 야 이제 방금 잡은 거라니 참. 아 우리 아준 거 구워준 거 먹어봐야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돼. 먹어보자. 잘 구웠다, 아줌마. 다행이다. 왜? 잘 구워져가지고. 와, 이거 백합. 이거는 까시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까시 빼려면 저건 먹을 게 없어, 저는. 와, 엄청 부드럽네. 부드러워? 야, 전어 맛있네. 살이 지금 되게 맛있어, 그치, 전어. 솔직히 전어 구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나 원래 이런 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잘 먹네. 보들보들. 야, 이렇게 먹어, 이렇게. 쪽 빼서. 이게 되게 부드럽다, 진짜. 고기가. 아주인가 잘 구워서 부드러운 거, 임마. 그러니까요. 재료가 아무리 좋은 뭐래. 맞아. 하는 사람이 정성이 안 들어갔으면 꽝 아니야? 맞아요. 타기도 많이 탔는데. 아 진짜 잘 구워졌어.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